자, 그럼 지금부터 레귤런 코트 패턴을 떠볼 건데요. 자, 시작부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오늘은 어려워요. 레귤런 소매 패턴 뜨는 게 어려운데 저 립바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천천히 한번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그렇죠. 기장을 놓을 거예요. 기장은 뒷목 점사부터 자, 힙을 딱 덮은 반코트 기장 29인치 74cm를 놔볼게요. 29인치 74cm를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원형, 뒷판 원형, 5 사이즈 원형을 가지고 뜰게요. 자, 제가 5 사이즈 원형을 갖고 뜨지만 워낙 품이 크다 보니 66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뒷목점에다가 갖다 대시고 카피. 자, 카피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품을 나갈 거예요. 그렇죠. 품을 나갈 건데 원형에서 2인치, 5cm를 나갈게요. 2인치, 5cm를 나갔어요. 자, 5cm를 나갔어요. 품인데 넉넉해요. 나갔어요, 5cm를.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품을 내려야 돼요. 나간 만큼 얼마를 내릴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귤런이 소매통이 굉장히 넓게 할 거예요. 소매통이 넓어가지고 밑에서는 주름을 잡으면서 여기가 풍성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보통 나간 거에 반을 내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오늘은 좀 파격적으로 나갈 거예요. 나간 거에 두 배를 내려라. 와우, 레귤런인데 보통은 나간 거에 나간 만큼만 내려도 많이 내리는 거예요. 5cm가 나갔으면 5cm만 내려주셔도 충분히 많이 내렸는데 나간 거에 다 내려도 많은데 오늘은 나간 거에 두 배를 내리래요. 와우. 그러니까 5cm가 나갔어요. 5cm가 나갔는데 이번에는 그럼 10cm를 내려주라는 거예요. 거의 허리 부분하고 뭐 비슷할 정도로 나간 거에 두 배를 내려주세요. 여기서 제가 뒤를 잠깐 보여드리면 뒷부분에 라인이 들어가면 볼씨가 아니면 무조건 1.2cm 정도 반인치 정도는 무조건 이렇게 직선을 파주셔야 돼요. 허리서부터 밑에까지는 기장까지는 반인치를 직선을 파주시고 자 여기 등품 쪽에서 등품 한 이 정도서부터 고글을 이렇게 한번 쳐줘야 돼요. 등을 한번 이렇게 쳐주셔야지만 선이 들어갈 때만 여기 선이 들어갈 때는 여기 뒷중심을 좀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옷이 만약에 뜨거나 이럴 때 잡아줄 수 있는 라인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를 1.2cm 정도를 뒤를 쳐주시는 거예요. 자, 쳐주시고 이렇게 내렸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인데 조금 어려운 레귤런 소매를 떠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셨으면은 어깨를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여기 부분이 어깨예요. 어깨 부분에서. 자, 어깨 끝이 여기가 되겠죠? 어깨에서 똑바로, 어깨 끝점에서 8cm 나가고, 2cm, 여기서부터 2cm 내려주신 점. 8cm 가고 2cm 내린 점과 여기서부터 어깨에서 1cm 올린 점, 1cm 올린 점과 이렇게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직선을 연결한 데서 어깨점에서 8cm 나가고 2cm 내린 점의 포인트. 어깨점에서 1cm 올린 데 포인트. 이 점과 이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5cm 나가고 10cm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랑 연결시켜준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되는 상황에서 어깨 끝점에서 18cm 정도를 내려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18cm를 내려주신 다음에 직각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선이랑 자연스럽게 18cm 내려서 직각을 맞춘 이 선이랑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연결시켜준 데 크로스 되는 데가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했더니 14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한번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cm를 체크. 자, 여기까지 어렵죠? 어려운데 천천히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쉬워질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여기서 18cm 정도 내려서 직각 맞춰서 긋고 암홀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암홀 이렇게 연결되는 암홀을 반만 그려주시고 요 선과 만나게끔 요 선과 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요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체크하면 요기. 목 부분이 조금 너무 그 답답하지 않도록 조금만 팔게요. 옆으로 1cm, 밑으로 1cm만 팔게요. 옆으로 1cm, 밑으로 1cm 판 다음에 이렇게 굴려줄게요. 목을 살짝만 팔게요. 자, 이렇게 굴리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3등분을 한 다음에 이 점과 끝부분에 첫 번째 등분하고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여기 아까 내린 데랑 이렇게 고구르만 이렇게 연결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줄게요. 자, 뭔가 레글라 모양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폼의 길이를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21인치, 여기서부터 53cm 가서 체크 직각 맞춰서 쭉 연결해 주시고, 자, 오늘 여기 부분 보시면 커프스를 들어갈 건데, 뒷부분의 커프스 넓이는 10cm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의 커프스 넓이, 뒷부분의 지금 넓이는 13cm가 갈 거예요. 5인치 13cm를 갈 거거든요. 자, 이렇게 커프스고, 나머지 주름 분량을, 자, 커프스 넓이는 4cm로 갈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만큼 커프스고, 주름 분량을 15cm를 놓을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커프스 넓이 13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름 넓이 15cm를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 자,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름을 5cm짜리 3개를 잡을 거예요. 여기가 15cm를 주름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제가 보시면, 3cm 띄고, 여기서부터 3cm 띄고, 주름 5cm, 이게 주름. 주름 5cm, 주름 3cm 띄고, 5cm, 주름 3cm 띄고, 5cm, 주름. 주름 분량이 아까 15cm를 놓으면 5cm짜리가 3개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하나, 둘, 세 개를 잡고, 주름을 잡고 남으면 커프스 넓이 13cm가 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좀다가 투매 주름을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자, 투매 주름을 잡으면 여기까지가 됐어요. 투매까지가 됐고, 몸판도 됐어요. 자, 밑에 부분은 우리 똑바로 내리는 것보다는 약간 A라인으로 갔어요. 똑바로 내린 데서 밑에 폭을 33cm 맞춰서 체크해 주시고, 위에 부분이랑 연결, 여기랑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A라인으로 갔어요. 자, 우리 여기서 10cm 내린 데랑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에 똑바로 해서 6cm 정도 나간 데랑 A라인 직각 맞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쳐줄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이 다 끝났어요. 앞판 가볼게요. 이번에는 앞판을 쓸 건데요. 앞판은 더블 여밈이에요. 더블 여밈 8cm를 놓고 자, 더블 여밈 8cm를 먼저 띄고 뒷판 중심에다가 이렇게 맞춰줄게요. 뒷판 중심 맞추고 밑에 부분에 2cm 정도 띄고 뒷판 중심에 맞추고 고정. 고정하고 이렇게 딱 문질르세요. 자, 허리선 똑같으니까 표시. 자, 밑단선. 자, 앞판 원형을 가지고 와서 들어갔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다트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트가 있을 때는 끝부분에 맞추면 되지만 다트가 없으면 다트만큼 내려서 체크를 해주고 카피를 해줘라요. 자, 그 대신 다트 없는 만큼 밑에서 배불림으로 1.5cm 정도 내려서 끝부분하고 옆선 끝부분하고 맞춰줘라. 옆선은 끝부분, 뒷부분이랑 똑같이 카피하고 이렇게 굴려줘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앞부분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앞부분 1cm 쳐야 되죠. 1cm 치고, 자, 이렇게 치신 다음에 잘 보세요. 얘를 뒷판이랑 한 2cm 정도 차이 나는 애를 위로 올려주세요. 다 밑에를 그리고 난 다음에 뒷부분이랑 차이 나는 애를 딱 잡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딱 올려서 주시면 지금 여기랑 크로스 되고 딱 여기랑 만날 거예요. 딱 만나시면 이렇게 손으로 그리세요. 손으로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뒷판이랑 여기 옆선도 똑같이 다 카피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고 앞판만 우리가 앞판을 여기 부분이랑 어깨랑 또 이렇게 굴릴 거잖아요. 이렇게 굴릴 때 표시 반만 이렇게도 표시해 놓으시고 뒷부분에 여기 비치는데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랑 앞판처럼 이렇게 똑같이 굴려주시고 똑같이 만나는 데랑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똑같이 체크 했더니 14cm 여기도 14cm에다가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13cm 그럼 여기도 13cm 체크 밑단은 여기가 될 거고 커프스 넓이는 뒷부분이 13cm고 앞에 부분이 12cm 체크 자 12cm 체크한 다음에 여기도 15cm 나가서 체크 얘랑 연결 자 뒷부분은 1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cm 앞에 부분은 12cm 커프스 뒤는 13cm 커프스예요 그리고 통 합치면 25cm 정도 넓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15cm를 놓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자 요번에는 3cm 띄고 5cm 주름 3cm 띄고 5cm 주름 자, 커프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cm 주름 분량은 15cm가 3개 자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도 아까 다시 오면 1cm 팠으니까 밑에 부분도 1cm만 파서 직선 이렇게 그려주 1cm 파서 직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를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굴려주시고 여기도 3등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등분 복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등분이랑 연결 자 이렇게 놓으면 라그랑 모양까지 다 나왔어요 지금 잘 떴어요 자 그런데 주머니를 하나 옆에 부분에다가 주머니를 하나를 넣었어요 주머니를 하나를 넣었기 때문에 주머니 부분은 허리선에서부터 10cm 정도까지 온 다음에 평행하게끔 굽고 복자로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cm 내려서 14cm 주머니 체크 이게 주머니 그 다음에 2cm 올려서 이렇게 손 모양으로 이렇게 2cm 내려서 손 모양으로 이렇게 주머니 속 그 다음에 안단이 있어야 되는데 안단 표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깨점에서 5cm 여기서부터 5cm 오고 여기서부터 8cm 여기서부터 중심에서 8cm 와서 복자랑 얘랑 연결 이게 안단이에요 안단 자 뒷부분에도 안단을 표시해야 되겠죠 5cm 옆으로 가서 밑으로는 8cm 여기는 8cm 와서 표시 요게 안단이에요 자 잘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지러운데 잘라 놓으면 이제 좀 괜찮아질 거예요 자 한번 잘라 볼게요 먼저 자 이렇게 반만 이렇게 잘라 놓으세요 밑에 이렇게 들어서 밑에다가 종이를 하나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종이를 놓고 이렇게 놓고 비치는 대로 이렇게 카피를 해줄게요. 비치는 대로 카피를 해줄게요. 자, 카피를 하신 다음에 자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다 잘랐는데 퍼프스를 제가 따로 그냥 연결해서 4cm, 15cm로 뒷판하고 앞판 커프스 12하고 13 합쳤더니 25cm로 이렇게 커프스 4cm 이렇게 해서 잘라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다 끝났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가 다트 여기서부터 선을 없앴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선이 있으니까 조금 안 예쁘더라. 선이 뒤로도 넘어가고 이래서 그래서 두 개를 앞판하고 뒷판 소매를 두 개를 여기를 딱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서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다트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여기까지가 다트로 잡아주겠죠.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 패턴을. 자, 이렇게 놓으면 레글런 하프 코트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자, 패턴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어려운데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만 하다. 제가 뜬 패턴이 맞나요?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립바, 카카오톡 립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릴게요. 레귤런 하프코트 패턴 떠봤습니다.